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문재인 큰일 났다. 워싱턴에서 보내온 기분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문재인이 큰일 나게 생겼을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4년간의 집권에 대한 특별 연설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대북 전단 살포를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처하겠다. 박상학 대표를 기어이 감방에 보내겠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인가요? 문재인이 대놓고 박상학 대표와 탈북민 단체들을 협박을 한 이후에 박상학 대표를 대한민국 경찰은 긴급 소환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러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퍼져 나가고 있는 마당에 미국 워싱턴에서 들려온 심상치 않은 소식. 그러니까 5월 21일부터 진행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또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개초발리게 생겼다. 개망신당하게 생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 소식은 자유아시아 방송이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논의 촉구 움직임.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북민 탄압, 북한 인권 무시 논의 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현재 지금 이 워싱턴에 있는 한인들이 문재인 정권의 탈북민 탄압, 대북전단 탄압,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민주주의적인 이러한 태보를 문재인이가 워싱턴 오면 조 바이든 행정부에게 강력하게 문재인의 이러한 행태를 알리는, 그래서 뭐, 핵심적인 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문재인 개망신당하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 탈북민들이 20년 동안 아무 탈 없이 보내던 대북전단,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만들었던 남북관계특별법, 쉽게 말하면 대북전단금지법. 대북전단에 대해서 유독 문재인의 정부는 김여정의 대변인 역할을 잘하고 있지요. 자, 자유아시아 방송이 전한 소식이 굉장히 중요하며 또한 워싱턴에서 제 지인이 보내온 소식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다음 주 예정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맞춰 대북 전단 금지법과 북한 인권 문제 논의를 촉구하려는 재미 이 한인 단체들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한국의 박상학 자유 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경찰청에 출투해 조사를 받았다. 박상학 대표는 최근 휴전선 인근에서 대북 전단과 책자, 그리고 미화 1달러를 풍선에 실어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례는 올해 3월 대북 전단 금지법, 즉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후 첫 대북 전단 살포 행위로 알려져 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지난 6일 박상학 대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10일 경찰 소환 조사를 두고 표현의 자유 침해는 물론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탄압이란 비난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미국 정부를 상대로 이러한 한국 문재인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조만간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사안을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하려는 강력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문재인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하러 워싱턴에 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자유아시아 방송은 미국 한인사회사정의 밝은 잉 밝은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10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현 한국의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을 알리고 이에 대해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다른 단체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일단 대북전단 금지법 철회와 북한 인권단체 탄압 중단 촉구를 위한 집회를 백악관 인근에서 준비 중이며 문재인 대통령 미국 도착 이전 관련 서한도 백악관에 전달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미 조 바이든 행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정신 나간 탈북민 대북 전단 박상학 대표 탄압에 대한 소리는 이미 다 보냈고 이, 이 행사를 준비한다는 게 보겠습니까? 백악관 인근에서 집회를 한다는 게 보겠습니까? 문재인이가 백악관에 오면은 개망신을 주겠다는 이야기죠. 이에 대해 미국 북한 인권위원회에 그렉 그래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인권단체 등 모두가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통일은 원하지만 인권의 기본 가치가 훼손돼선 곤란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 및김씨 일가와의 화해를 위해 한국의 기본적인 가치관인 인권을 희생시키면 안 된다고 라 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자유아시아 방송이 전하고 있는 핵심은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의 일행들이 이제 5월 21일 한미 정상을 회담을 위해서 워싱턴에 오면 뭐 하겠다? 문재인을 개망신 시켰다. 개망신. 그걸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러한 소식은 저의 워싱턴 소식통도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저의 워싱턴 소식통은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걸 강조했느냐 바로 수잔 솔츠 여사의 이야기와 함께 소상하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정성상 감독님께 워싱턴 소식 전해 드립니다. 5월 21일 제 지인 지인은 이 메일을 통해 안녕하세요 정성상 감독님. 크리스티나입니다. 종성산 TV 너무도 잘 보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 회신드립니다. 우선 미국 시간으로 9일, 한국 시간으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연설에서 박상학 대표의 대북 전단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한 부분과 한국 경찰이 박상학 대표 긴급 소환 수사한 부분까지 부분까지 전부 영어로 번역. 번역해서 미 국무부 문서로 텍스트해 미 국무부 한, 한국 담당 차관보에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백악관 쪽에는 수잔 솔치 여사께서 문재인 정부의 박상학 탄압에 대한 심층적인 자료들을 긴급속보 형태의 리포트로 백악관 담당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탈북민 지원금 지급 중지, 북한 인권 활동 방해, 대북 전단 방해 등 문재인 정부의 반민주주의적이며 친북적인 사항들을 잘 정리해 미 상하원 외견 외교위원회 위원에 공식 전달했습니다. 참고로 이미 유엔 인권 고등 사무관에게도 이 자료는 전달되었습니다.라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문의하신 대로 워싱턴에 있는 분들은 지금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벼르고 있습니다. 이미 조 바이든 행정부는 5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북한 인권 문제와 대북 전단 문제를 공식 문제 제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워싱턴 우리 팀들은 문재인과 바이든의 한미 정상회담 시 미국 언론에 전달할 보도 자료도 완료했습니다. ま 5월 21일부터 진행되는 문재인 바이든 정상회담 시 문재인 대통령은 망신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생각이 아니라 조 바이든의 백악관 생각입니다. 현재 수잔 솔치 여사와 미 상하원 위원들은 거의 매일 백악관과 미 국무부의 문재인 정부의 반탈북민 정책, 대북전단 살포 탄압, 북한 인권 무시 등 자료를 업데이트 해주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워싱턴에서 크리스티나 올림. 자, 여러분 이러한 소식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왜 탈북민들과 또 대북중단 금지법을 왜 만들었으며 또 박상학 대표를 왜 건드렸을까요? 과연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탈북민들과 미국 미 국무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제 소식통이 보내온 소식과 자유 아시아 방송이 전한 소식의 핵심은 뭡니까? 문재인 5월 21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할 때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왜? 미국 언론들이 밝힌 핵심적인 이야기가 뭡니까? 지금 대북전단 금지법이 자체는 한국 민주주의의 뭐를 말살하는 것이다. 한국의 헌법을 유린한 반민주적인 폭거라고 규정이지않았습니까 자, 얼마 전에도 제가 소식을 전달해 드렸지요. 5월 8일 데일리 비스트가 뭐라고 전했습니까? 이 미국의 강력한 차기 공화당 대권 주자인 이 테드 크루즈 상원 위원과 테이 수잔 솔츠여사 이제 만약 박상학 대표가 구속이 된다라고 하면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면은 박상학 대표를 구속시키겠죠, 문재인 정부가. 박상학 대표를 구속시키면 수잔솔트 여사는 자가용 제트기를 타고 달려올 것이다. 그리고 테드 크루즈 상원위원은 수잔솔트 여사와 함께 대북전단 보낼 때 동참하겠다. 미국에서 바라보는 핵심이 뭡니까? 우리 탈북민들과 박상학 대표가 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정신당한 주사파 정권은 계속해서 김여정, 김정은 북괴의 따가리 짓이나 하고 있으니 5월 21일 문재인 미국에 가서 개 망신 당하는 것을 우리는 팝콘을 먹으면서 재미있게 구경이나 합시다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